이번에는 좀 뻔한 얘기 같은 원론적인 얘기를 장관님께 좀 여쭤보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국가의 구성 요소로 국민, 영토, 주권 이렇게 말하죠. 예, 그렇습니다. 주권 중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역시 이제 군사 주권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 세계에서 독립국가인데 군사 주권을 다른 나라에 위탁하거나 공유하고 있는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나라 빼고? 모르십니까? 없습니까? 나중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없을 겁니다. 근데 군사 주권을 다른 나라에 위탁하고 있는 상황은 아니라는 점을 제가 네.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 마저 여쭤볼게요. 우리가 이제 전시작전권, 평시작전권을 환수했고, 전시작전권은 원래는 환수 또는 반환이라는 표현을 쓰다가 어느 순간에 전환이라고 바뀌었어요. 환수와 전환은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그 전작권 전환이라는 용어는 우리 저희 국방부에서는 2006년도에 양국 정상이 합의했을 당시부터 지금까지 변함없이 그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언제 그랬냐 이게 아니고 원래 군사주권은 전시작전권은 환수받아야 독립국가의 본질에 부합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환수받기로 했는데 이게 용어가 어느 날 보니까 전환으로 바뀌었고 그 내용은 사실은 사령관, 부사령관만 이렇게 교체하는 뭐 그런 상태인 것 같아요. 왜 바뀌었는지 그 의미의 차이는 뭔지 한번 간단히 설명해 주시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저희 국방부에서는 전환이라는 용어를 처음부터 끝까지 지금까지 변함없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국방부에서 환수나 반환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요? 지속적으로 전환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그다음 군사주권 문제는 이게 지휘권과 작전통제권은 엄연한 차이가 있습니다. 지금 작전 지금이 주한미군 사령관인 연합사령관한테 아니 장관님 자꾸 그렇게 복잡하게 얘기하지 말고요. 그냥 우리 상식선에서 그 나라의 군사주권은 그 나라의 대통령이 행사한다. 그 군대는 외국 군대와 독립되어 있어야 한다. 이게 기본이잖아요.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전시의 작전 지휘권을 미국에 위탁 위임해 놨는데 이걸 돌려받는 중이잖아요. 돌려받는 게 원래 반환이잖아요. 원래 정상이 그런 거 아닙니까? 근데 왜 전환이라는 단어를 쓰면서 바뀐 상태의 최종적인 결과도 결국 한국군 내 사령관이 있지만 부사령관은 미군, 주한미군 사령관이 한다. 이렇게 섞어놨지 않습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이게, 연합사 체계가 아니고 완전히 미군이 갖고 있다가 우리가 완전히 갖고 오면은 환수라는 표현이 맞을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네. 연합사 체제에서 연합사령관이 네. 미군 대장이 행사하던 거를 알겠습니다. 한국군 대장이 갖고 오는 것이기 때문에 같은 체제입니다. 네. 체제에서 잠깐 이렇게 모양을 바꾸는 것이기 때문에 전환이라는 네. 용어를 사용하고 그다음에 지휘권이란 문제는 전시 작전 통제관을 꾸미는 제가 좀 질문할 점도 있었어요. 예. 네,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말씀은 이해하겠는데 하여튼 반환이 아니라 전환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한 군사주권 회복은 아닌 거죠. 네. 그 점은 동의하시죠? 이게 독립국가들이 네. 어디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군사주권과 작전통제권은 다릅니다, 의원님. 자, 두 번째 제가 이거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여전히 미군이 없으면 북한 전력에 밀린다, 진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북한의 핵까지 고려한다면은 저희들은 네, 우선 심각하게 봐야 됩니다. 아니, 핵을 제외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네. 저희들은 그 부분은 핵을 고려하지 않고는 하기 어렵다고 네. 봅니다. 그러면 핵에 예를 들면 전력에 부합하는 만큼 재래식 전비를 계속 늘려야 된다 이 생각이신 겁니까? 그래서 저희들은 한미 그 말이 안 되죠. 연합 방위 체제를 굳건히 하면서 그렇죠. 핵에 대해서는 미국의 핵 전력을 최대한 운용하고 그렇습니다. 그 이외에도 그렇다고 우리는 손 놓고 있을 수 없으니 전략 자산의 지원을 받는다. 이제 그것까지는 좋은데 지금 현재 대한민국의 군사비, 국방비 금액하고 북한의 GDP 국민 총생산을 비교하면 어떤 게 더 많은지 혹시 아십니까? 그런데 북한의 그 경제 지표하고 네. 우리 경제 지표 1:1로 비교하기는 좀 어렵다고 어렵지만, 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구매를 기준으로 하면 차이는 분명히 있는 것 같고요. 비슷한 수준 아닌가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미래전은 장비 예산이 사실 중요한데 무기 체계 예, 인구수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뭐 예. 2차 대전 때 쓰던 뭐 고물 저기 저 무슨 배 이런 거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예, 그렇습니다. 숫자로 비교할 게 아니고 실질 전투력을 비교해야 되는데
지금도 충분히 대한민국의 전비 수준이 할 만하다. 외국 군대에 의존하지 않아도 자주 국방이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해서 제가 그럽니다. 저는 지금 북한 핵이 아니라면 네. 제가 의원님 말씀에 동의를 하겠습니다. 네. 그런데 북한 핵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쉽게 답변드리기 어려운 네, 알겠습니다. 문제 제기를 한 것이고요. 예. 1분 더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위원장님. 예. 덕분에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예. 지금 극초음속 미사일에 대해서 북한이 성공했다. 마하 10 이상으로 발표했는데 국방부는 북한이 극초음속 미사일을 여전히 성공하지 못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은 시험 마하 10 이상. 그럼 좀 더해서 한번 답을 좀 더해 주시고요. 예. 이게 지금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또는 만들고 있는 방어 시스템에 의해서 감당이 가능한지. 세 번째, 우리는 극초음속 미사일 개발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요 세 예. 가지 한번 예. 말씀 좀 해 주시죠.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미사일 방어 체계, 그러니까 패트리어트 수준까지는 극초음속은 어렵습니다. 마하 7, 8 이상 그 요격이 어렵습니다. 근데 사드라든지 또 우리가 개발하고 있는 LSM을 성능을 업그레이드해서 극초음속까지 요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도록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아직 현재는 우리가 극초음속을 요격할 수 있는 능력은 없다라고 말씀드리고, 그러나 앞으로 우리가 그러한 능력까지 갖도록 하겠다 하는 것이 저희들의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질문하신 것이 우리의 기술은 우리도 마찬가지 앞으로는 극초음속까지 갖도록 갖추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까지만. 예. 어느 정도 기술 수준을 갖고 있는가? 그 기술은 상당한 수준까지 올라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예. 제가 구체적으로 아직 그 극초음속 미사일에 대한 전력화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당장 뭐 언제까지 된다 이 말씀이 어렵지만. 연구하거나 하고 있습니까? 예, 독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